부부가 꼽는 핵심 비결은 바로 식습관. 매 끼니 건강식을 챙겨 먹으며 식단 조절에 힘쓰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요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저염식으로 샐러드나 나물 종류, 야채 종류로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 매 끼니 식사 때마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연어로 식탁을 채웠는데요. 여기에 신선한 채소들까지 듬뿍 곁들여주면 두 사람이 즐겨 먹는 재료로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그리고 또 하나,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먹어야지. 두 사람이 식전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 과연 뭘까요? 이거 시서스인데요. 매일 식전에 한 알씩 먹고 있어요. 시서스가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탐이 생긴다든지 폭식을 하지 않고 요요 현상 없이 체중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과 더불어 요요 없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는데요. 아차 하는 순간,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기에 매일 작은 실천으로 두 사람만의 탄탄한 방어벽을 쌓고 있다는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시서스를 먹고 아무래도 저희 부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체중 조절도 그렇고요.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